정말 아름답구나, 화려하구나. 폼생 폼사라고 처음이죠. 잘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격하는 것, 방어하는 것 두 가지만 먼저 하고, 검을 이제 금지라는 여러 개 두 개를 잡으시고, 네, 요걸 흉내를 먼저 낼 줄 아는 게 앞으로 올리는 건 할 수 있잖아. 네, 내릴 때 바로 내리고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그럼 손 들어서 앞으로 해서 바로 준비 자세. 아주 쉽잖아요. 네, 다시 원위치로 가야 돼. 원위치로 가면 되잖아. 아까 처음 자세. 이걸 동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는 쉬웠었는데 따라하면 앞으로 올려가서 숨쉬기 둘, 바로, 바로 둘, 셋. 잘하시는데 수련생들 한 3개월, 6개 한 사람을 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손이 이게 검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검을 공격하려면 여기서 잡아줘야 돼. 이 손이 안 돼서 손을 이게 검을 잡는 손이 되는 거예요. 예, 죽음. 그럼 요 손은 또 반대로 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내가 상대를 공격할 때는 위로 치어 올리는 거예요. 예, 또 이게 또 여기 또 치어 올리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어 올리면서 상대를 중국 영화 보면은 이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 동작이 그 동작이라니까. 요 타격,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 하나, 둘, 이렇게. 프로 종목의 경기 종목. 10점 만점에 9점대 이상을 받으면 한국에서는 1, 2, 3등 안에 들 수 있으니까 중국 애들은 9.7, 8까지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도 받고, 베트남 세계대회 국제심판 갔을 때도 우리 한국 애들이 기량이 참 좋아. 좋아서 내가 끌려서 많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중국 애들한테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국제대회 가면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런대로 우리가 국제심판을 하고 든든한데, 북한에는 국제심판이 없으니까 주인들 와서 선생님 좀 봐주세요. 누구가 정말로 똑바로 하면 되는데 이놈들이 반칙을 잘해. 그 규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재도 주고 따라하라고. 베트남에서도 그게 기억이 남네. 방어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방어부터요. 반듯하게 방어를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이 내려가요. 오, 그러네요. 그건 힘이 약한 사람이 방어를 하면 이렇게 아, 흘려. 바로 그게 이제 무술이. 힘이 약하니까 방을 해도 살짝만 이렇게. 그럼 요래 쑥 내려가자. 네, 그럼 내가 이랬는데 방을 하면 이래서 쑥 내려가잖아요. 여기 또 방어 다음에 공격한다. 그러니까 항상 방어를 먼저 하고 공격을 하고. 무술의 예는 먼저 선방이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종목을 정했을 때고, 실질적으로는 상대를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작을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이 손을 아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제일 예의라. 예시예종의 예는 내가 상대가 여기 있는데 이래 찌르면 반칙이라는 거예요. 아, 투로에서. 투로든지 뭐든지 산타든지 사실은 검 대결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래 찌르는 게 예의지. 이래 놨고 이래 찌르면 그거는 무술이는 예가 아니죠. 무술로서의 예. 예.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예지 이제. 잡고 있는. 우슈의 매력은 우리가 빠진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름답고 화려하다.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기능 감각이든지 남들이 보면은 아, 정말 아름답구나, 화려하구나. 폼, 생, 폼사라고 폼이죠. 그 폼을 잘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원로로서 이제 걱정되는 게 투로나 장권, 남권, 태극권이라는 이 투로는 사실은 쉽게 접근을 못하고 오랜 시간을 배워도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산타라는 종목은 기량이 있고 끈기가 있고 투지만 있으면 우리가 100일만 가르치면 치고받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전국체전 메달도 따고 하다가 그 친구들이 갈 때가 이제 FC로 간다니까. 체육관 관장들은 힘들게 그 스쿼트를 해서 가르쳤지만 나가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산타 선수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꾸준히 좀 더 35세까지는 정년이 돼 있어. 산타 선수의 연령이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다 나가본다니까.
우슈라는 것은 우리가 화려했던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생활 체육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특히 이 운동을 갖다가 시간과 공간 장소를 따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슈가 꾸준히 어디를 통하든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바라는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슈 고수 김정우 관장님 모시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우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우슈가 지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들한테 항상 설문조사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만은 청소년들한테는 우슈 도장이 열악하다는 거, 우슈 도장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젊은 지도자들이나 또 이제 체육에 관여하는 분들이 우슈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질 좋은 후배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같은 바람은 청소년을 떠나서 노령화됐을 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수를 찾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